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378쪽 전시사 위트용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맨 아래 어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studying vocabulary first. Vocabulary first. Vocabulary 어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제일 밑에 휘젓다, stir, stir. 휘젓는 거야. 커피를 젓는 거. 차를 젓다 할 때 stir. 혼합물 mixture. 널브러뜨리다, litter, 쓰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litter, 미국에서는 litter, toy, 장난감 toy, join, 붙이다, 합류하다. 같이 갈래? Would you like to join me? Would you like to join us? 우리 함께 갈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join이 합류하다 뜻도 있습니다. glue, 불, 악역, glue, wipe off, 닦아내다. wipe off, 대명사일 때는 wipe off를 반드시 떼고, 명사할 때는 와이프업을 붙여도 되고 와이프업 사이에다 명사를 넣어도 됩니다. 닦아내다. 자신감, confidence. confidence, 은밀함도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soft, 부드러운, 온화한, accent, 말투, 어조, accent. bland, 금말을, 여성의 금말일 때 이가 있고 남성 금말은 이가 빠집니다. 똑같이 발음은 똑같아요. bland, 똑같은데 여성 금말은 이가 있고 남성 금말은 이가 없다. wake up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wake up 그럽니다. 흔들면서 wake up. 자고 일어나 가지고 뒹굴거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안 일어날 때는 get up 그렇게 변합니다. terrible headache 끔찍한 두통. terribly 끔찍한 headache는 두통. headache, head가 머리, ache가 통증. headache 두통. green, 녹색. green, 알죠? stick, 막대기, 지팡이, 찌르다, 고정하다, 붙이다. stick, 집착하다도 있어. wall, 벽. pocket, 호주머니. and, 끝, not다도 있고, 끝이라는 명사도 있고. 죽음, death, 혀를 가볍게 내주세요. death. 주인공, hero, 여자 주인공은 heroine, 여자 주인공은 heroine, 남자 주인공은 hero. marine mammal, marine 해양의 mammal이 포유동물, marine mammal. generally 대개 current 해류, 현행의 휘 갈겨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current 의미가. 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하고 말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단, 로스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수단, 뭐 소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뜻만 정확히 알면 된다. 로서도 있고 가진도 있고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해석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영어 문장을 보면서 찾아보세요. 해석을 먼저 보죠. 그 혼합물을 수저로 저어라. Stir the mixture with a spoon. 이때 수저로가 수저로서 수단을 나타낸다. 그 수단을 나타낸다는 말을 몰라도 괜찮아요. 수저로서 그 뜻만 알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뜻이니까. 그래서 stir the mixture with a spoon. 혼합물을 수저로 저어라. The room was littered with toys. 방이 널브러져 있었다. 장난감으로. 로나 이게 with가. 장난감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방이 널브러져 있었다. 장난감으로. 이렇게. 그녀는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 She was writing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연필로. 이 with가 로다. 연필로 써 해도 됩니다. 두 조각을 풀로 붙여라. Join the two pieces together. Join together. 함께 붙이다. 함께 없어도 그냥 붙이다 하면 함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조각을 붙여라. 풀로. 요 with가 수단이다. 풀로. 풀로써 그 두 조각을 붙여라. 그녀는 립스틱을 티슈로 닦아냈다. She wiped her lipstick off with a tissue. 그녀는 자기 립스틱을 닦아냈다. 티슈로. 이 with가 로다. 수단이다. 자, 처음부터 한번 따라해 주세요. Stir the mixture with a spoon. 수저로 혼합물을 저으세요. The room was littered with toys. 방이 널브러져 있었다. 장난감으로.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즐겁게. Enjoy repeating after me. Enjoy repeating after me. 즐겁게 따라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She was writing a letter with a pencil. 어, oh, good. 아주 좋아요. 연필로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Join the two pieces together with glue. 좋아요. 두 조각을 풀로 붙여라. 함께 붙여라 해도 됩니다.
She wiped the lipstick off with a tissue. 그녀는 티슈로 립스틱을 닦아냈다. Wipe off. 닦아서 떼어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udy how to speak English. With를 가지고 말하는 법을 공부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혼합물을 수저 저어라. 그러면 저어라를 먼저 해야지. Stir the mixture with a spoon 하면 되겠습니다. Stir the mixture with a spoon. 그 방은 장난감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장난감이 그냥 널려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room was littered with toys. 라고 하면 되겠군요. The room was littered with toys. 이렇게. 그녀는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걸 먼저 알아. She was writing a letter. She was writing a letter with a pencil. She was writing a letter with a pencil.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 두 조각을 풀로 붙여라. 붙여라를 먼저 해라. Join the two pieces together with glue 하면 되겠습니다. Join the two pieces together with glue. 이렇게. 그녀는 립스틱을 티슈로 닦아냈다. 이렇게. 티슈로 닦아냈어. She wiped the lipstick off with a tissu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She wiped her lipstick off with a tissue. Next. 가진. 그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 이건 수단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가지고 말했다. She spoke with great confidence.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다. With가 가지고라. Confidence가 자신감, 확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금발을 한 저 여성을 보아라. Look at 보다. Look at the lady with blonde hair. 금발의 금발 이 발이 머리란 머리카락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금발, blonde hair, 황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저 여성을 보아라. 금발한 저 여성을 보아라. 황금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보아라. 그녀는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with가 뭐뭐로다. with가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이걸 말이지 수단이냐 소유냐 막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건 용어 공부야. I'm not a term teacher. 나는 용어 선생이 아니야. I'm an English teacher. 나는 영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I'm teaching you English now, not terms. 용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용어를 가르치는 용어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한국 영어가 영어를 못해요. 다 용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게 보호예요? 목적어예요? 이게 수단이에요? 소유예요? 그거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영어를 하지 마라. 오직 단어의 의미로 문장을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읽으면 끝이다. 그래서 Irish가 아일랜드란 뜻이야. 그녀는 말했다. With a soft Irish accent.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말을 했다. 그는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깨어났다. He woke up. Wake의 과거형. Wake의 과거형. 이 wake, woke은 이게 그 여러분 책 32쪽에 있어요. 32쪽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변화표를 한번 보기 바래요. 그는 깨어났다.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깨어났다. 이것은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깨어났다 해도 되고 해석할 때 깨어나 보니까 머리가 끔찍히 아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녹색 표지를 가진 그 책이 내 것이야. The book with a green cover is mine. 녹색 표지를 가진 요게 가진이라 with가 녹색 표지를 가진 그 책이 내 것이야. 자, enjoy repeating the sentences after me. 즐겁게 문장들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spoke with great confidence. 그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 그는 말했다.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Look at the lady with blonde hair. 아, 좋아요. 그렇게 즐겁게 따라하는 거야. 그 금발을 가진 그 여인을 보아라. 저 여인을 보아라. She spoke with a soft Irish accent. 그녀는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어조로 말을 했다. He woke up with a terrible headache. 그는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깨어났다. 깨어나 보았더니 끔찍히 머리가 아팠다. The book with the green cover is mine. 좋아요. 열심히 따 즐겁게 따라하는 거야. 막 즐기는 거야. Enjoy. Yeah, you should enjoy studying English with me.
나와 함께 즐기는 거죠. 자, 녹색 표지를 가진 저 책은 그 책은 내 것이다. Now let's speak. Let's study how to speak English sentences. English with those sentences. 그 전 문장들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 말을 했다를 먼저 해. He spoke 이렇게. 그리고 with great confidence 하면 되죠. He spoke with great confidence. 금발을 가진 저 여성을 보아라. Look at the lady with blonde hair. Look at the lady with blonde hair over there. 저기 over there. 저기 금발을 가진 저 여성 좀 봐봐. 그녀는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말하더라니까. He spoke with a soft Irish accent. She spoke with a soft Irish accent. 부드러운 아일랜드 말투로 말하더라니까. 아휴, 난 오늘 아침에 그냥 깨어났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깨어났어. 그는인가요? He. 그러면 he woke up with a terrible headache. 나는 하면 I woke up with a terrible headache this morning. 하면 되겠습니다. 녹색 표지를 가진 그 책이 내 것이야. The book with the green cover is mine. 저기 노란색 표지가 있는 저 책이 네 것이야. The book with the yellow cover is you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ext. 동반, 함께, 유명하죠? 아, 이 with 용법은 중학교 시험에 나온다. 중학교 시험.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이제 전치사 해가지고 같은 용법이 아닌 것을 내가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이 그냥 그 시험에서 꼭 용법이란 말을 써요. 용법. 같은 용법이 아닌 것은 다른 용법이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그 용법이 뭐냐. 하, 괴로웠어요. 아, 커서 보니까 용법이 뭐냐. 뜻이 같은 것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같은 것을 찾으세요. 뜻이 다른 걸 찾으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용법이 같은 것은 용법이 다른 것은 이런 한자 말을 쓰니까 질문을 못 알아먹은 것은 내가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지금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그 한자 용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네. 용법이란 사용하는 방법을 준 말이야.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그것도 추상적이야. 더 쉬운 말은 뭐냐? 그냥 뜻. with 용법은 with 뜻은 그런 말이야.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함께와 이거 더불어가 있다. 두 개도 함께가 있어. 그녀는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she was having dinner. 그녀는 저녁 식사하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 함께라는 뜻이다 그 말이야. 아까는 연필로써 편지 쓰고 있었지. 그런데 연필과 함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는 용법이 다르다 그런 말인데 용법이 다르다 그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뜻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잖아. 이렇게 쉬운 말을 나도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그건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with가 함께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She was taking a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 Taking a walk. 걸어가고 있었다. 걷는 거야. 걷는 거. 산책이란 걷는 거지. 그래서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그래야지 또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에? 여기서는 함께. 저기서 연필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 그 이야기는 주인공의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The story ends. 그 이야기 끝난다. 여기 끝나다. 끝나다. 끝내다도 있고 끝나다도 있어. 이게 end가. end가 끝나다도 있고 끝내다도 있어요. 혼자 끝나는 걸 자동사. 끝내면은 종식시키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를 종식시키다. 이런 걸 끝내다고. 혼자 끝나는 걸 끝나다. 그래서 그 이야기 끝난다. 주인공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과 더불어서 끝난다. 즉,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그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해양 포유 동물은 대개 해류와 함께, 해류와 더불어 헤엄친다. 해류를 거슬러 하는 게 아니라 해류와 함께 수영을 한다. Marine mammals generally swim with the current. 해류. 해양 포유 동물은 대개 수영한다. 해류와 함께, 해류와 더불어 수영을 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She was having dinner with her friends. 아, 좋아요. 여러분, 발음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Your pronunciation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day by day. 자, 그녀는 자기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She was taking a walk with the mother. 그녀는 자기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The story ends with the death of the hero. 그 이야기는 주인공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난다. Marine mammals generally swim with the current. 해양 포유류들은 대개 해류와 함께 수영을 합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udy how to speak English. 자, 아 이거 이건 내릴 수가 없어. 이 빈칸으로 가버리면 카메라가 또 정신을 잃으니까 놔둔 상태에서 한글 뭐 해봅시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하고 있었다. 여기를 먼저 하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를 먼저 하라. 그래서 she was having dinner with her friends. 이때 have는 먹다입니다. have 다음에 먹을 음식이 오면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 물론 가지다 뜻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먹다가 됩니다. 엄마는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She was taking a walk with the mother. She was taking a walk with the mother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인공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난다. 끝난다는 먼저 해라. The story ends with the death of the hero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해양 포유동물은 대개 해류와 더불어 헤엄친다. 그러면 해양 포유동물은 헤엄친다를 먼저 하는 거지. Marine mammals swim 이렇게. Marine mammals swim. 아, 대개가 있네. 그러면 generally. Marine mammals generally swim with the current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urn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 a moment. Let me drink some water. Because I feel thirsty now. 약간 왼쪽으로 화면을 보내보죠. 자, 이렇게 단어 공부 따라해 주세요. Shiver, shiver. 추워서 막 또는 무서워서 떨 때 shiver. Tremble, tremble, tremble. 떨다. 후들후들 떨다. Fear, 두려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야. Fear. Voice. Voice king 할 때 voice, 목소리 왕 그런 뜻이죠. Voice king이. Voice queen 하면 목소리 여왕이라는 뜻이고. Anger. Anger, 분노. Face. Face, 얼굴. Turn red, 빨개지다. Turn red, 빨개지다. 당황, embarrassment. Embarrassment, 당황. 변도선염, tonsillitis. 아, 목이 부었네. 그러면 I have tonsillitis. 그렇게 표현합니다. Tonsillitis, 변도선염. Influenza, 유행성 독감. Influenza, 줄여서 flu. 여기에 있는 FLU만 떼어가지고 flu라고 줄임말로 쓰기도 합니다. Be angry with,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 왜 너 나에게 화내니? Why are you angry with me? Why are you angry with me? 왜 너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Be angry with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Collide, collide, 충돌하다. Be pleased with, 무엇무엇에 만족하다. Result, 결과에 만족하라 봐. Result. Unfriendly terms with 누구누구와 친근한 사이, 친한 사이. Terms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erms는 사이. 친한 사이, unfriendly terms with. 좋은 사이, ungood terms with. 나쁜 사이, unbad terms with. 왔다 갔다 방문하는 사이, unvisiting terms with. 여기 terms 앞에 그 사이의 그 내용, 좋은 사이, 나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그런 그게 들어갑니다.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Share A with B. 나는 내 방을 내 동생과 함께 쓴다. 나는 방 하나를 동생과 함께 쓴다. 그러면 I share a room with my brother 또는 with my sister. 그렇게 표현합니다. Share A with B. A와 B를 공유하다. A를 B와 공유하다. A를 B와 공유하다. A와 B를 아니라 A를 B와 공유하다. Food. 음식물, food, 음식물, issue, 쟁점, issue, go along with, be with, 찬성하다, 지지하다, go along with, be with, 찬성하다, 지지하다, go for a promotion, 승진에 힘을 쏟다, go for a promotion, promotion이 승진, 홍보,
판촉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진의 의미로 나옵니다. Go for a promotion. 승진에 힘을 쏟다. All the way. 온 힘을 다하여. All the way. 온 힘을 다하여. 내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내. 자, careless. careless. 부주의한. 경솔한. eyesight. 시력. eyesight. pronunciation. pronunciation. 발음.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가 관계가 없다. 나는 그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have no relation to. bear no relation to. 뭐뭐와 관계가 없다. 아, 여기서 있네. have no bearing on. 이렇게 수거들은 편입과 탭스에 나옵니다. 수거들은 have no bearing on. 관련이 없다. have no connection. conjunction. association. 이 connection 대신에 conjunction, association, relation, context with. context를 쓸 수가 있어. have no contact with. have no relation with. have no association with. have no conjunction with. have no connection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filled. packed. jammed. charged. instinct. bursting. occupi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brim. bubble over with. brim over with. bubble over with. brim over with. bubble over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가 있습니다. with는 때문에. with는 때문에. 자,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할 때는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was, ing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She was taking a walk with the mother.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있었다. She was having dinner with the friends. 이런 식으로 was, ing를 쓰잖아요. 83쪽에 과거 진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was shivering 하면은 떨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인이냐 소유냐. 그럼 물론 이제 원인이겠지. 원인이지만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 그냥 뜻을 가지고 정확히 해석하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줄 알면 된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녀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여기도 떨어. 여기도 떨어. 여기도 떨고. Her voice was trembling with anger.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아, 여기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고 여기는 노여움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노여움으로 anger, 노여움으로 tremble, 떨고 있었다. 역시 과거 진행형 was, ing. 그의 얼굴은 당황함 때문에 빨개졌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당황함 때문에. 당황해서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turn red가 빨개지다. 당황함이 원인이 되겠지요. 당황함 때문에 당황해서 빨개졌다. 그녀는 편도선염으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She has been in bed.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다. 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편도선염 때문에 tonsillitis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다. 편도선염 때문에 며칠 동안. 항상 해석을 먼저 읽고 그 해석을 영어로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국어 알고 국어 보면 영어가 나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양쪽으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이 절대로 영어만 보고 해석하는 그런 영어는 절대 안 돼. 아무튼 전부 아무튼 이렇게 속속 영문법 우리 한국 영어 선생님들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속속 영문법 먼저 한번 다 배워야 돼. 영틀이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학생들 고생을 봐가지고 시키고 무슨 단어장 외우게 말이지. 단어장이 영어입니까? 단어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단어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편도선염이가 무엇이고 다 들어오지. 부들부들 떨다가 무엇이 두려움이 뭔지 노여움이 뭔지 말이지 편도선염이 뭔지 당황함이 뭔지 하다 보면 그냥 단어가 확 그냥 들어와요. 단어장은 있으면 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친구 주세요. 선물로 줘. 가장 라이벌 단어장
있으면 가장 라이벌을 주세요. 그런 단어장 공부는 영어를 망치는 영어. 괜히 열을 나버렸네. 어디야? 여기야?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독감으로 집에 있다. He has been at home. 그는 집에 있다. 지금까지 있었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 독감 때문에 이 원인이 되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For the past week. 지난 한 주간 동안 독감 때문에 독감으로 집에 있었다.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 해도 되고 지금까지 집에 있다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집에 있었던 것 있었다 그래 지금까지 집에 있다 지금까지 집에 있다 있다도 되고 아마 있었다도 둘 다 말이 다 되니까 자 일단 우리는 한번 이제 이렇게 국어 보고 영어 했으니까 이제 영어 보고 국어로 옮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She was shivering with fear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영어 보고 국어가 살살 나오잖아 해석이 그 다음 Her voice was trembling with anger 그녀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His face turned red with embarrassment. Embarrassment. 그의 얼굴은 당황. 이게 잘 안 되네. 국어 잘 안 되네. 그의 얼굴은 당황함 때문에 빨개졌다. 다음. She has been bad with tonsillitis for a few days. Tonsillitis. 다시 전부터 한번 따라해봐. She has been dead. Dead가 아니라 bad, bad, bad. Dead가 아니라 bad. 다시 한번. She has been bad with tonsillitis for a few days. 아, 좋아요. 문장 어려운 문장인데 발음 잘했어요. Tonsillitis. Tonsillitis가 변도선염이라. 그녀는 변도선이 부어서 변도선 염증으로 지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He has been home with influenza for the past week. 네, 그래 코먹은 소로 막 그냥 코먹은 소로 해야 돼 영어는 코먹은 소로. 그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독감으로 집에 있었다. 집에 지금까지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는 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udy how to speak English now. 자, 그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럼 그는 떨고 있었다. 먼저 해야지. He was shivering. 그 다음 두려움 때문에 with fear. 이렇게. He was shivering with fear. 그리고 그녀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Her voice was trembling with anger. 이 둘이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뭔가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아마 이 남자가 뭔가 잘못해서 이 바람 피우다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은 두려워가지고 이제 푹 떨고 있는 거야. 둘을 상상해봐. 그래서 상상해서 말해봐. 그녀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Her voice was trembling with anger and He was shivering with fea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하나 이야기 같아. 그의 얼굴은 당황함 때문에 빨개졌다. 아마 들키고 나서. 여기서는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가. 뭔가 들켰어. 그래, 당황할 때 빨개져. 그러니까 분노로 떨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거네.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이 글에. 그의 얼굴은 당황함 때문에 빨개졌다. 그러면 his face turned red with embarrassment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변도선염으로 며칠 동안 침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아파버렸네.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네. 그래서 She has been in bed with tonsillitis for a few days. 이렇게 며칠 동안 변도선염 부어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남편을 이제 혼내다가 변도선염 부어본가 소리 지어가지고 혼내니까 그래서 she has been bad with tonsillitis for a few days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남자가 밖에서 벌 받다가 이제 추위에 무릎 꿇고 밖에 있다가 이제 독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독감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어. 그래서 he has been at home with influenza for the past wee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네 전체적으로. 아이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네. 내가 썼지만 참 재밌어. 재밌네. 자, 어디 한번 스토리 해볼까요?
처음부터 해보지. 그의 얼굴이 당황함, 이제 뭔가 들켰어. 들켜가지고 얼굴이 당황하면서 빨개진 거야. 그래서 his face turned red with embarrassment야. 그러니까 이제 그녀 얼굴은 분노로 막 떨고 있었던 거예요. Her voice was trembling with anger. 그러니까 그로 바꿔야 되겠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He was trembling with fear 하면 되겠네. He was shivering with fear 해도 되고. 그녀는 변도선염으로 지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 She has been bed with tonsillitis for a few days. He has been at home with influenza for the past week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행동, 감정, 대상에게 누구와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Why are you angry with me? 왜 너는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이 너는 없지만 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Why are you angry with me? 트럭이 자동차와 충돌했다. A truck has collided with a car. Collide with가 합해져서 뭐뭐와 충돌하다 그런 뜻입니다. Collide 충돌하다, with는 뭐뭐와 트럭이 자동차와 충돌했다.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니? Are you pleased with the result?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니? 뭐뭐에 만족하니? Be pleased with가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와 같습니다.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니? 너는 그와 친한 사이니? Are you on friendly terms with him? 너는 그와 친한 사이니? 사이 안 좋아. 나는 그와 사이 안 좋아. I'm on bad terms with him. 이렇게. Bad. 여기다 bad를 넣으면 나쁜 사이가 되는 거야. 너 그와 친한 사이니? 좋은 사이 아니야. I'm not on good terms with him. 그 다음, 나는 그 음식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아, 그는이군요. 그는. He shared the food. 그는 그 음식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다. With all the family. 모든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여기 나눠 먹었다. 그런데 먹었다 어딨냐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나눠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을 거야? 먹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 사람들은 먹었다 말 안 써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Why are you angry with me? 이렇게. 왜 너 나에게 화내는 거야? A truck has collided with a car. 트럭이 자동차와 충돌해 버렸네. Are you pleased with the result?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니? Are you pleased with the result? Are you on friendly terms with him? 입이 마르고 있어 지금. Are you on friendly terms with him? 너는 그와 다정한 사이니? He shared food with all the family. 그는 그 음식을 all the family, 모든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말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이쯤에서 제가 물을 한 모금 하겠습니다. Let me take a sip of water.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Why are you angry with me? Why are you angry with me? Why are you angry with me? 트럭이 자동차와 충돌했다. A truck has collided with a car. Has collided 하면 지금 방금 충돌했다. 그냥 has 빼고 collided 하면 과거에. A truck collided with a car 하면 트럭이 자동차와 과거에 충돌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니?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sult? Are you pleased with the result?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그와 친한 사이니? Are you on friendly terms with him? Are you on friendly terms with him? 그는 그 음식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He shared the food with all the family. He shared the food with all the family.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찬성 지지 with. with가 찬성 지지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for와 같은 말이죠. for에도 너는 그 제안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Are you for or against the motion? 그렇게 for와 against가 찬성과 반대 있듯이 이 with도 찬성이 있습니다. 자, 너는 우리를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우리와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런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야 너 우리와 함께 있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니 반대하니?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우리를 지지하니 반대하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Is she with me? 그녀는 나와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On this issue 이 안은 전문적인 것에 관해서는 안을 쓴다고 그러지 안. 뭔가 전문적인 이 문제가 전문적인 내용인가 봐. 그녀는 나와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issue 문제 쟁점 나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지할 거야. I will go along with. Go along with가 지지하다. Go along with가 지지하다. 수거니까. 지금 기억해 두세요. Whatever you think is best.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것을. 이 whatever. 뭔만 것은 무엇이나. 뭔만 것은 무엇이나.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는 지지할게. I will go along, go along with whatever. You think is best. 내가 승진하고자 한다면 If you want to go for a promotion, go for a promotion. 승진에 매진하다. 승진에 매진하다. If you want to go for a promotion, 내가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I'll be with you. 나는 너를 지지할게. 나는 너를 지지할게. 온 힘을 다해서. All the way. 온 힘을 다해서. 내내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너를 지지할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해석해 보세요. 너는 우리와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Issue with me or against me on this issue?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찬성하니 반대하니? 또 따라해 주세요. I will go along with whatever you think is best. I will go along with whatever you think is best.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지할게. If you want to go for a promotion, I will be with you all the way. 내가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지지할게. 내내 너를 지지할게. Next. 이제 말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선택할 때는 올렸다 내렸다.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Is she with me? 이렇게. Is she with me or against me on this issue? On this issue.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지할까? I will go along with whatever you think is best. I will go along with whatever you think is best.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지할게. 내가 승진하고자 한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지지할게. If you want to go for a promotion,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all the way. If you want to go for a promotion, I will be with you all the way.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뭐뭐과 관련하여가 있다. 관련하여. 뭐뭐의 경우에 in relation to나 in case of 뜻이 있는데 교환할 필요 없어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런데 What's the matter with you? 대신 What's the matter in relation to you?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뜻만 그런 뜻이지 바꾸지 마라.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자, 내게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니? What's the matter with you?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Matter가 문제야. 그는 돈에 있어서 아주 부주의하다. He's very careless with his money. 그의 돈에 있어서 대단히 부주의하다. 돈을 떨어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떨어뜨리고 다니는 사람. He's very careless with his money. 자기의 돈에 있어서 매우 부주의하다. 돈과 관련해서. 나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나는 그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상관이 없다.
내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There is는 해석 하지 말라고 그랬죠. There는 There is, there 할 때 there 첫 번째 나오는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말고 내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내 시력과 관련해서는 시력의 경우에는 잘못된 게 없다. 내 시력에 아무 문제 없어.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발음이다. With these students,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It is that을 괄호를 빼볼까? 이렇게 나중에 유니크 333쪽에서 배웁니다. It is that 강조용법이라고 배워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열문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 말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이거 빼고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발음이 문제다. 발음이 문제야. 콩글씨다 말이야. 한국식으로. 한국식. 발음이 문제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지.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너야. 이렇게 강조할 때는 it is that 사이에 넣는 거야. 강조하는 말을.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발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발음이 문제가 된다. 그때 it is that을 빼면 발음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333쪽에서 나중에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Matter. 영국에서는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미국에서는 What's the matter with you? Matter. 뭐가 문제야? He's very careless with this money. He's very careless with this money. 그는 돈에 있어서 대단히 뭐야 조심성이 없다. 해서 어떻게 되나? 여기는 부주의하다 그래놨네.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나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내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With these students, it is pronunciation that is the problem. 이 학생들의 경우에,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발음이다. 마지막 회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올리면 또 정신이 이러니까 올리지 않겠습니다. 올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말을 해보세요. 너 이게 문제가 뭐야?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 왜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는 돈에 있어서 매우 아주 부주의하다. 그는 이쪽은 문제예요. 매우 부주의하다. He's very careless. 이렇게. He's very careless with money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하면 되겠습니다. 내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eyesight.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발음이야. With these students, it is pronunciation that is the problem. Pronunciation is the problem. 해도 돼. Pronunciation is the problem with these students. With these students를 제일 뒤로 보내도 돼요. It is pronunciation that is the problem with these students. 이렇게 제일 뒤로 보내도 됩니다. Pronunciation is the problem. Pronunciation is the problem with the with these student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et's stop here. Let's stop. Here, 여기서 멈춥시다. 그 말이야. Let's stop here for today.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et's stop here for today. 그렇게 표현합니다. Let's s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